이번에 2주 동안에 그 유럽 파리 프랑스 파리하고 그다음에 두셀도 아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동유럽 다녀온 이유 저 유럽을 다녀온 이유는 우리 지금 앞으로 선교 방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동유럽 선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럽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사실은 저희가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될것 같아요. 유럽에서 동유럽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교제하면서 그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한 번도 방문을 못 해가지고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사진을 이번에 미래 템이 없어가지고 그냥 사진 찍은 거 그냥 파워포인트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은혜교회 다녀왔고요. 여기 지도자들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은 겁니다. 빨리 나올게요. 여기 그 선교센터 있는데 그 여기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해요. 그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밥을 먹습니다. 이렇게 빵을 갖다 놓고 밥을 먹는데 뒤에 보면은 뭐 저렇게 빨래도 걸려 있고 그요 조그만 집에 8명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27년 동안 승석배 선교사님 네 분이 27년 동안 프랑스 사역을 했는데 이분들은 또 스타일이 또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디맨드를 못할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작은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가서 선교센터를 빨리 건축하라고 도전을 주고 왔는데 여덟 식구가 두 부부하고 그다음에 애가 넷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데 매일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다음에 프랭크푸르트 은혜교회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로고가 다 이렇게 우리 GMR 로고가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또 우리 프랑크푸르트 은혜교회는 우리 문성은 목사님이라고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 하셨는데 되게 잘하고 계세요. 말씀도 좋고 많이 부흥도 했고 그래서 또 젊은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몇달 전에 폴란드에서 우리 김교수 선교사님께서 폴란드에 있는 현지인들 TD를 했는데 그때 팀 멤버로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문성 목사님하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로 가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키예브는 비행장이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 폭격당했잖아요. 그리고 다 비행기가 못 뜨기 때문에 폴란드에는 바리샤바, 영어로는 월사우라 그러는데 그 W 발음이 폴란드는 B 발음이에요. 그래서 바리샤바라 그러는데 바리샤바에 도착해서 자동차로 갔는데 저기서는 11시간 구글에서는 11시간 23분 나오지만 18시간 걸렸어요. 오후 6시에 출발해가지고 넌스탑으로 중간에 가스만 넣고 커피만 사 먹으면서 갔는데 도착하니까 낮 12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는데 길이 참 이게 그 이번에 그 김경수 선교사님이 이거 탄 벤이에요. 이게 12인승 아주 럭셔리한 벤을 사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여기서 저는 이거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넘어가는 그런 그 국경이고요. 길이 이래요. 이런 길을 갔다 거의 열몇 시간 다니면서 차도 없고 불도 없습니다. 다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는 평야가 많죠. 그리고 동네마다 이렇게 그 정교회 이렇게 교회가 하나씩 있고요. 이게 신학교고.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운전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17시간을 거의 이게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를 자주 왕복하시면서 거의 핸들을 누가 안 주세요. 정 졸리면은 우리 김지순 선교사님이 가끔 하시는데 제가 하겠다 했더니 못 믿는 거예요. 남을 못 믿어요. 저 운전 잘해요. 저는 비행기도 저좀 합니다 했더니 나중에 억지로 뺏어가지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했더니 이제 저를 믿고서 많이 맡겼는데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우크라이나에 특별한 일이었으면 우리가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지금은. 왜냐하면은 너무 일정이 나중에 또 돌아오는 일정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너무 고생이 많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전쟁이 끝나고 키예브 공항이 열려야지만 우리가 좀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우리가 첫날 밤에 도착해가지고 좀잠좀 자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은 그 현지에 계신 동역자들인데 다 신학생 출신들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국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인데 동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전쟁이 일어난 돈바스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도 오신 분이 계시는데 하나같이 한 얘기가 본인들은 그랬대요. 저 선교사님 빨리 가시라고.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 전쟁 초창기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빨리 출국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의리의 사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놔두고 가냐 이래가지고 남아있는데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그 돈바스 지역 우선 그 전쟁터 있는 지역에서 안 나오고 계속 사역을 했는데 결론은 이제 한분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이 들어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이 전쟁 속에서도 교인들이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하다는 식으로 간증을 많이 듣고서 저희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저만 KM에서 가고요. 우리 김황식 목사님 그다음에 EM에서 우리 형제 세 분이 이렇게 가서 다섯 명이서 우리 일행이 돼서 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와이프도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이번에 조건이 남자만 간다. 위험할지 모르니까. 근데 솔직히 가서 저도 조금은 걱정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폭탄 날라면 제가 빨라가지고 잘 피해 다닙니다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LA보다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너무 안전하고 물론 도착하는 날막 사일런스 울려가지고 공습 경보가 울려가지고 샵이다 문 닫고 뭐 어떤 사람들은 방공호 들어가고 근데 길거리에 차들은 그냥 다니고 있고요.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우리도 그냥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일 없었습니다. 그 우리 신학교의 그 창고에 이렇게 이건 한국에서 온그 매출했어요. 이렇게 도네이션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많이 구호 활동을 지금 되게 활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센터예요. 뭐 스토리 들어봤지만 원래 이 동네 어디서 한 30만불짜리 조그만 유치원 하나 보려고 다니다가 이 건물이 낫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가서 전화를 했더니 90만불에 나왔는데 이제 김경성 교사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70만불로. 그래가지고 괜찮다. 한번 내고 해볼까 해서 만나가지고 한 70만불에 내고 이제 한 5만불 깎으려고 했는데 김지수 선교사님이 50만불도 달라고 하니까 이 주인이 그냥 한심하니까 웃으면서 집에 가라고 어떻게 90만불짜리를 50만불에 팔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고 돼가지고 68만불에 이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쪽에는 예배실이 있고 2층에 예배실 1층에 식당이 있고요. 여기는 한 층에 방이 4개씩 그리고 지하가 있고 건물이 되게 새 건물이죠 완전히.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예배실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2층이나 3층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내다보니까 집도 다들 커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네가 괜찮은 동네예요. 좀 부유한 동네에 아주 좋은 장소로 갖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앞으로 여기서 뭘할 겁니까? 이렇게 좋은 건물 사놓고서 신학교도 큰거 있는데 그랬더니 여기서는 예배를 우리 교회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구호 사역을 하고 그다음에 제자 사역을 하고 앞으로 동유럽이 열리면은 내가 동유럽에 센터 역할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도 중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팀들하고 사진 찍는 거고요. 이게 그때 오신 분들 같이 예배드린 분들하고 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김나지아. 김나지아는 학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세인트피터스부르크에도 김나지아가 있지만 김나지아 학교. 땅을 정부에서 큰걸 건물을 빌려줘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고요. 이제 이게 학교 안에 그 내용인데 학생들, 아직도 학생이 와요. 전쟁 중에서도 한 1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물론 다들 다 집에 가고 다 피신 중이지만 그안간 사람들은 학교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키우 다운타운이고 신학교는 여기 차로 한 30분 거리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근데 선교센터가 중간에 중간쯤에 있고 내 김나지아 학교 여기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난 다음에 그 이제 구호 활동을 하려고 거기에 그 메트로라고 여기서 말하면 코스코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코 가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음식물하고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이제 저 먹을 음식물을 많이 사가지고 지금 한 500개 정도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마을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키예브에서 한 90km 한 50마일 떨어진 곳으로 갔는데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그 전쟁에 전투한 이렇게 흔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도 무너지고 모든 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 분들 오지 못하게 하려고 다 무너져 있고 집도 이렇게 부서 있고 어디 가나 다 이렇게 베리케드가 많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전투 흔적이 많이 있죠. 총싸움한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는 그 갔더니 마을에 대부분 다 노인네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피신을 못간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음식 나눠주면서 우리가 또 GM을 모자도 쓰고 갔어요, 제가. 가서
우리 청년들, GMI 청년들 너무 귀하더라고. 이렇게 꼬마들도 있고 이렇게 애들도 있어가지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들리나 이거? 짐이고요. 어,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1년 동안 너무 고생한 얼굴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하지만 하느님 영광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만나니까 아주 기쁘기도 해요. 제가 간단하게 예수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물을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는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길이 여기는 이 비례 없지만 그 폴란드 국경을 넘는데 보통 그 소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보통 한 5시간에서 24시간 걸린대요. 오른방에서 철도를 가다 보니까 한 17시간 걸리는데 다시 폴란드로 가는 거예요. 거기 차들이 한 추억이 한 거의 한 10마일, 한 10km 10마일 서 있어요.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NGO 간판을 달고서 모든 차를 패스하고 승용차만 될 때가 대기하고 있는데 제일 앞으로 왔습니다. 세팅한 거죠. 예수님으로 NGO 김교수 이사님 또 밀어붙임을 잘 하시잖아요. 좀 앞으로 가가지고 그냥 옆길로 원웨이를 거꾸로 해서 앞으로 가가지고 엔지어라고 딱 섰더니 딱 경찰 그 군인이 딱 보더니 가라고 들어갔는데 그랬는데도 2시간 걸렸어요. 제가 앞에 섰는데 그러니까 그 보통 뭐 5시간에서 20시간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멀고도 험한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폴란드에 있는 바리샤브에 있는 바리사바 한인교회 가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날 밤에 이제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일행을 먼저 보내버리고 제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같이 성교사님하고 바리사바 오르탄 가서 교제하면서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번에 가면서 느낀 거는 정말 지난 몇 년 동안에 너무나 해프닝이 많은 거예요. 우리 팬데믹에다가 그 다음에 또 전쟁에다가 인플레이션에다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터키 지진에다가 그래서 너무나 많은 50년 만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동시에 너무나 일어나가지고 저는 이번에 계속 제가 노트를 적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해프닝이 특히 유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 내가 한 얘기를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래서 특별한 기도하면서 특별하게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계속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동유럽 선교도 해야 되고 남미 선교도 해야 되고 오늘도 아침에 뉴스 보니까 배 하나가 200명 태워주다가 바위에 펼쳐가지고 애하고 50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트럭대에서 떨어가지고 이태리로 보다가 그런 남미 문제라든지 또 남미 선교 그리고 동유럽 선교 우크라이나 재복귀하는 선교라든지 너무나 지금 앞에 펼쳐진 일들이 많은데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